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또. 아, 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디어, 예. 예. 드디어 오늘의 본론이. 네. 네,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예. 저희의 상식. 저의 아. 상식이지만 이제 상식이 아니게 된 이라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네. 한 집 하나니까. 네. 뭐 상식적인데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는 그걸 너무 열심히 외웠고 예. 이걸 봤지만 근데 또 이제 1 해서 필드에 나와 보니까 예.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근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예. 거기에 가산세가 붙고 뭐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반복돼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면 제 주변에서도 계속 있는 일이니까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해봤는데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PPT 잠깐 먼저 봐주시면 예.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2억 원의 주택을 매각하면 이제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네. 그 PPT가 예.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아, 이 선형 크리에이터를 이용하지. 선형 크리에이터를 아. 이용하지 않으니까 저런 PPT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눈에 들어오지 아, 않는 PPT가 뭐,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네. 아무튼. 네. 제가 좀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확실히 전문가가 맞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예. 예. 어쨌든 12억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 취지는 예.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세대와 1주택의 범위가 너무 난해합니다. 뭐가 1세대고 뭐가 1주택이냐?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1세대 1주택? 아, 별거 아니네. 그냥 하는데. 1세대가 1주택 갖고 있어서 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법을 파고 해석을 보다 보면 1세대의 판단과 1주택의 판단마저도 세무 전문가가 하기 힘들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1세대부터 조금 지겹지만 범위 연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의 정의? 네. 와, 이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은데? 소득세법 88조에 보면은 제 1세대란 거주자 예.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럼 같이 산다는 같이 그래.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네. 그렇죠. 예. 그냥 패밀리네요. 네. 느낌이. 패밀리 느낌이죠. 딱 상식적이야. 네. 네. 그 패밀리의 범위를 이제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직계 종비속은 물론이고 형제자매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30세 이상이거나 이혼한 경우나 한 월에 한 82만 원 정도 수익이 있으면 그것도 1세대로 안 보게 돼 있어요.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구나. 아, 네. 예.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배우자가 네. 각각 저도 한 채 주택 있고 와이프도 한 채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막 다퉜어요. 막 다퉈서 20년 동안 별거 하고 있어요. 20년. 네. 그리고 서로 생사를 모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1주택을 팔았습니다. 예. 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일까요? 1주택이냐 2주택자로 볼 거냐? 예. 맞습니다. 제가 이혼은 안 했고 이혼은 안 했어요. 근데 같이는 안 살아. 같이 안 살고. 서로 생명부지 어떻게 지낸지도 몰라 서로가. 근데 아까 그 정의에서는 네. 같은 처소에서 살아야 된다면서요. 아, 네, 네. 그 정의에 네네. 따르면 네네. 아닌 게 아닙니까? 그 아니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혼 안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까 전에 그 세법에 아. 예시문에. 네, 네, 네.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은 처소에 살아 아닌가?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세대 주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한 차라도 갖고 있었다면 그래 그냥 나라에서 볼 때 세금 많이 내는 쪽이 정답입니다. 그냥 이혼 안 하면 떨어져 살아도 무조건 한 가족이다. 네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는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석인데 이제 가정불화로 별거 하더라도 각각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보게 돼 있습니다. 아, 부부는 헤어져도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네. 이걸 그냥 같은 세대로 본다. 그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실상 이혼한 게 아닌데. 그냥 집만 떨어뜨려 놨을 수도 있으니까 세금을 네. 싸게 하려고 네. 뭐 그렇게 주장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니 그렇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생계 유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동의 자금으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예 둘이 떨어져 가지고 각자 돈 벌고 각자 생활을 할 때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근데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동의 제대로. 그러게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네. 실제로 이혼을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도 네. 우리 양도세 때문에 그냥 여보 두 장 찍자 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 하고도 사실은 네.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네. 어디죠 나 잠깐 어머니 집에 가서 잠깐 살고 있을게 밥은 여기 가서 먹을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그거는 둘의 휴대폰 기지국 이것도 보고 네. 쿠팡에서 왜 당신은 쿠팡에서 샀는데 왜 이혼한 와이프 집으로 배달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네. 니네 위장 이혼이지 네. 하면서 세금을 매겨요. 아 그래도 매겨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니까. 그래도 매긴다. 이혼 도장 찍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 정확하세요. 와.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실질적으로 이혼한 부분인데 왜 이때는 실질과세가 아니냐고요. 그냥 나라가 그냥 폭력배인 거예요, 세금 걷을 때는. 당한 게 많은가 봐, 요즘. 아니, 내가,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설마 당했겠습니까? 제가 당했겠냐고, 이 사안에서 제가 당했겠냐고요. 저는 이혼도 안 하고, 네. 일가구, 이주택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나처럼 화를 내야 된다고요. 야, 국가가 그러면 되냐?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4.19 때 내가 안 맞았어도 어떤 학생이 최루탄 맞고 쓰러진 거 가지고 분노했잖아요. 네, 네. 왜 4.19 때는 그걸 하고 지금 안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자, 이현사.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과거에 야, 너네 그러니까 정말로 1세대 주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한 있었어요. 이혼한 사례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몰래 예, 예.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이혼하니까 국세청에서 야, 너네 지금 생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과세 원칙상 너네 위장이혼이잖아. 그래서 과세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투고 다퉈서 결국 대법원에 갔는데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법률상 이혼했다는 것은 이제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별도 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세청이 졌습니다. 아, 국세청이 졌어요? 졌어요. 2017년도에. 예. 예. 17년도가 맞을 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2018년도에 법을 바꿉니다. 위장이혼도 과세된다. 그래서 법을 바꿨다고요? 예, 법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대박이다. 아까 잠깐 그 PPT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예. 제가 아까 밑줄은 안 걷는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거나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갔구나. 네 세상에. 이걸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위장 이혼을 해도 아니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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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네, 아까 네. 이 프로가 얘기한 대로 반대의 그래, 경우 반대의 경우는 왜 실질과세를 법을 바꿀 때는 안 합니까? 그럼 저도 반대의 경우도 같이 바꿔야지. 근데 사실 저도 조금 이 부분이 맞나 틀리나 이건 이제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세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저는 세법은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약간 제 느낌은 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세법은 쿨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비과세 안 해줘서 과세를 할 거면 그럼 위장이혼 했어도 사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또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6억 원 아니면 배우자 상속권에 그걸 해줄 것이냐 그건 또 안 해주고 있죠.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혼 도장만 찍고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으면 네네. 너는 일가구니까 일가구 이주택은 내. 네네. 그러면 네네. 우리 그럼 사실상 부부야?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6억 원씩 주고받고 하는 네. 공제도 해주네? 그럼 그건 안 해준다고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럼 왜 안 해주냐고요? 하여튼 그냥 우리 한국 사람 가져간다니까 논리가 없다니까. 우와. 그게 뭐 왜 안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으나 예. 근데 뭐 어쨌든 팩트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사실입니다. 야. 네. 그래서 조금 논리가 일관성은 없네요. 네, 일관성은 좀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 뭐 점차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대 관련해서 하나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동생이랑 같은 주택에 살고 있어요. 예. 제가 동생이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동생도 돈을 벌고 저도 돈을 법니다. 예. 그런데 동생도 이 주택 갖고 있고 저도 이 주택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택을 팔면 이게 비과세가 될까요? 잠깐만 어떻게 해요? 다시 저랑 동생이랑 같은 주택에 살고 있어요. 아, 네. 한 집에 산다. 네, 한 집에 살아요. 어른인데 네, 어른이고 네. 둘 다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각자 1주택씩 네, 있어요. 각자 1주택씩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택을 팔았을 때 제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국세청이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면서요. 야, 같이 살, 같이 살잖아. 근데 이 사례는 대법원 판결 사례인데 2010년도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거기 팩트가 뭐였냐면 둘 다 돈을 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방이 또 두 개였어요. 그래서 생활 공간이 뭐 거실은 겹치지만 각자 방에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동생과 너는 동의자금으로 유무상통 같이 생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공간도 독립돼 있으니까 너는 각자 세대로 봐야지 하고서 비과세 인정해준 사례가 있죠. 그게 대법원까지 갔다는 그러니까. 거 국세청은 무슨 소리야 세금 내자시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국세청 거두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판례 국세청이 아까 전에 판례에서도 실제 과세는 그렇다 이혼했으면 그래도 이혼한 거지. 그러니까 국세청 아니 법원은 나름 그걸 대법원까지 가서 고소를 해야 되냐고 그걸 정말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과세와 뒤에 판단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예. 말씀드린 게 계속 문제가 됐다는 것은 사실 국세청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네. 최무사님 만약에 네.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야,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둘이 따로 생활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 네. 1주택 1주택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대법원이 한번 판결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국세청은 이 판례 근거에서 네. 이런 사례는 다 그렇게 합니까? 아,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A라는 사실관계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제 담당 그 과세하는 조사관도 아 이거 내가 나중에 가면 지겠는데 이게 판단하면은 과세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형제 형제는 이제 과세 안 하는데 예. 몸... 자매 자매는 또 한번 과세 보고 자매는 좀 더 친하잖아. 사실관계가 조금이나 틀어진다면 거기서 또 과세 이슈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궁금한 네. 게 예를 들면 네. 제가 국세청 직원이에요. 네. 나는 네. 아, 우리가 걷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네.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어요. 네. 근데 판결에서 졌어요. 네. 그럼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 네. 뭐 좀 이렇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 너는 왜 그냥 과하게 그 세금 매고 그래? 그 재판에서 지게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는 없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사실 네. 그 저희가 그 1심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 다툴 때는 이제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지게 되면은 또 본인의 그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있긴 예, 있어요. 없지 않지만 아. 이제 근데 법원 정도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크게 예, 과세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없다면 네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네. 그냥 웬만하면 과하게 부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줄여서 부과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국세청도 아, 근데 해석을 야 그래 이거는 1주택으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2주택으로 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일단 많이 걷는 쪽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정 억울하면 네네. 재판 가서 팀은 뭐 할 수 없고 아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담당 조사관들도 이제 본인의 합리성의 근거에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뭐 감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 과세해야 될 거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뭐 불이익도 주겠으나 뭐 담당 조사관도 본인의 합리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많이 합리적인 선에서 많이 걸을 수 있는 걸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제가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저도 1주택자고 대학생 아들도 1주택자인데 아들도 집이 하나 있다고. 네네. 네. 네. 대학생인데 네. 아들이 대학생이면 대학생 나이겠죠. 뭐 42살 대학생이고 대학생인데 20대 대학생. 네. 같이 사냐 따로 사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군대를 안 간 대학생. 예? 군대를 안 간 대학생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을 따로 분가해서 자기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도 1주택 있고 아들도 1주택 있을 때 예. 제가 2주택 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은 딴 데 가서 자기 집에 산다. 네, 자기 집이 있으니까. 난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들은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산다. 알바로. 네, 네, 네. 제가 국세청 직원이라면 2주택으로. 어떤 거로? 아니 실질적으로 뭐 이것저것 지원해 주지 않았겠냐. 그거는 과세 당국이 입증해야죠. 입증해야지. 아들이 따로 혼자서 먹고 산다는데. 네. 근데 그냥 느낌상. 어. 그걸 어, 괜찮아 그러면. 그냥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아, 네. 30세 뭐 이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 아, 아까 30세 규정도 있었는데 예, 예. 이제 이 경우는 원래는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제 생계 유지가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 중위소득의 40%가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월 한 82만 원 넘고 그러면 된다고 나와 있으나 네. 아, 금액 기준이 있어요? 예, 중위소득의 40%라는 기준이 있는데 예. 그럼 한 월 한 82만 원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기준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서 야, 대학생이 그 군입대도 안 한 대학생이 알바로 뭐 좀 돈 번다고 해서 그게 절 생계 이게 불리라고 볼 수 있어? 하고 과세를 했거든요. 2주택자로? 네, 2주택자로 과세를 했죠. 근거 없이? 아, 아니죠.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너 이 아이가 아무리 알바를 뛰고 있으나 이 주택과 이 모든 걸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생계를 하긴 좀 어렵다.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대학생이니까. 네. 군대 안 갔던 거 문상관이면 규정에 중위소득의 몇 40%. 네네. 그러면 독자 생계가 가능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인 세대 분리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군요. 아, 그게 있죠. 대체적으로.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알바 소득으로는 네. 네가 먹고 살면서 이 집을 뭘 관리하는 거야? 세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살아야 살아야죠. 예. 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예, 살고 있어. 예, 관리비 예. 등등 뭐 이런 거 해서 네,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그 사례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왔고 이제 대전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동의세대로 봐라. 동인세대로 아, 그건 봐라. 대법원 판, 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서 예, 그래서 아하. 얘가 판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아하. 판결이 나왔고 야. 그게 또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들어와요. 네. 군입대 전 학생이 대학생이 뭐 알바비 정도 벌었다고 해서 세대 분리로 볼 수 없다. 그럼 군 입대 후 알바비 정도면 똑같은 알바비가 괜찮습니까? 군 입대 이후면 군 제대 후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또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담당 조사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니 애매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 명확하게 해줘야지. 네. 그럼 딸은 아예 군대를 안 가는데? 딸은 어떻게 해? 어떡하라고요. 딸은 그걸. 나가서 알바를 네네. 해서 혼자 네네. 중위소득 40% 법을 이상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법을 대체 그렇게 말든지 말든가 네. 만들었으면 그거는 분리과세로 해서 주고 네. 다만 아빠가 돈 준 것 같다 그러면 네. 그건 증여세를 매기면 되는 거지. 네. 네. 야, 근데 되게 애매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세법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하나의 한 문장에 의해서 그거에 따른 해석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또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그러니까 있는 취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자녀가 어쨌든 돈을 벌어서 집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정황상 부모가 뭔가를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네, 라는 네. 의심의 가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네. 나이가 40이라도 부모가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는 그냥 뭐 그냥 그런 거고 군대 안 갔다 온 젊은이는 안 됩니까?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냐고 그걸 네. 왜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위소득 40%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고 하면 네. 그 기준으로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은 참 깔끔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계를 독자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요거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예 그럼 그냥 29세 이하는 안 돼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대학생일 때 나이 들어서 대학 갔어요. 그래서 뭐 30대 후반쯤 됐어요.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한 80만 원대를 벌고 있어. 근데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1주택자로 되겠죠. 왜냐하면 3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 네. 30세 넘으면 뭐 알바건 재대건 그런 거 안 칩니까? 30세 넘으면 세대 분리를 인정해주게 또 돼 있어가지고. 아, 네. 30세. 30세 미만이라도 세대 분리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예. 이제 중위소득의 머시기니. 네네네. 네, 그거를 네. 깨알같이 하든가. 아, 네. 아니면 봐주지 말든가. 아, 네네. 그거를 네. 세무공무원이 봐서 내가 보기엔 이상한데라고 해서 과세를 하면. 네. 그거를 그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아니, 그러면 법으로 막으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왜 법으로 막 막고 왜 그걸 사람이 아니라 저희 갈 길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뭡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예. 세대에 대한 판단이 1세대 1주택이지만 그 세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주택에 대한 판단은 쉬울 것이냐? 1주택이냐 아니냐? 1주택. 네, 1주택이냐. 아, 그것도 어렵겠다. 이것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 지금 PPT 한번 잠깐 봐주시면 이제 소득세법의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또 다음에 있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나하나 다 주택을 소유한 걸로. 그걸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 주택을 100명이 갖고 있으면 100명 다 이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규정이
비과세 판단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랑 분양권을 또 주택수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어떻게 보면 상식과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과장을 했지만 하나의 주택을 100명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각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걸 본다? 조금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기본 요게 기본입니다. 요걸로 기본 컨셉? 제가 네, 기본 컨셉이고 예. 이제 제가 그럼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서 자,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 아닌 걸로 보통 보죠. 뭐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보는데 아까 전에 그걸 봤을 때 애매한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집처럼 쓰는 오피스텔이다. 그렇죠.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집으로 쓰는 것 같냐 아니냐를 따진다. 네.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너무 오피스텔을 세를 줬는데 거기에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서 거기서 라면 먹고 잠자면 안 돼요.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네. 거기 왜 라면도 먹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공실인 오피스텔은 이거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또 많이 갈려요. 공실. 네, 공실인 오피스텔. 아, 야, 그 애매하네. 애매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언제든 실질적으로 주거용에 나든 제3자든 주거용으로 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택으로 판시한 바가 있거든요. 누가 안 살아 오피스텔인데 실질적으로는 에이. 예를 들면 주방 용품이 있어요 안에. 네,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다 있어. 가스도 있고 막 다 예. 있어. 네, 네. 그러면 사실상 주택이다.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탁기만 없으면 좀 봐줍시다. 사무실에도 가스도 있어야도 있어. 아, 난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세탁기 건조기만. 그거는 언제든 비치가 돼 있으면 언제든 내가 주택으로 쓰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하나. 나라 부딪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로 본다고 돼 있어요. 공부상 용도 써 있는 거 뭐라고 써 있느냐? 그렇죠. 이게 뭐 등기상 뭘로 돼 있느냐? 뭐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이건데 사실 공실이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상업용으로 공부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둘이 또 부딪혀요. 아, 저 문구상으로 보면 네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피스텔 판단도 쉽지는 않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 그것도 주택으로 다 보게 되십니다. 각자. 아, 그게 하나 주택으로 되면 네네네. 그것도 이제 집행기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갖고 있어요. 그거를 국세청이 나와서 세금을 딱 맞아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요. 딱 맞아봐야 합니까? 아니 써있기는 내가 이 오피스텔 이렇게 써있는데 네. 딱 세금 맞아봐. 어머 나는 주택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그 제가 만약에 제가 산다면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건 입증하기가 쉽겠죠. 정말 주거를 사용했고 만약에 세를 줬다면 세를 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것 좀 이상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감시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아니 그걸 문제라고만 봐주세요 지금 변호사님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인지는 저희들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건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저한테 고객분이 오셨어요. 자기는 정말 사업 목적 쓴다고 했다. 그 계약서에도 그렇게 썼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전입신고도 하시고 들어와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이게 걸려서 자기는 비과세인지라고 신고도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과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부랴부랴 뭐 알아보고 하다 보니 또 이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중과세 당했어요? 아, 그니까 뭐 어쨌든 졌죠. 네, 납세가 졌습니다. 팹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이제 국세청이 보든 뭐 당국이 보든 간에 이거는 사실상 주택으로 쓰는 거야. 그럼 공부상의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거는 주택 이렇게 바꿔 그거 그렇게 바뀌어지면 나는 그냥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라고 본인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 그게, 그게 내가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맞아보니까 주택이었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세법은 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비과세다 아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변에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안 지켜지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속도 있게 조금 네? 더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럼 제가 이제 그냥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별장 대용으로 취득한 아파트 역시도 예. 제가 1년에 가서 한두 번 쓴다 하더라도 이것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고 언제든 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도 이제 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속받더라도 뭐 제가 두 채를 받게 되면 한 뭐 한 채 정도는 주택세에서 빠지게 되는데 또 한 채는 또 주택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지분 이 포함되는 주택의 지분을 막 나눠가지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을 받더라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네. 두 채를 갖고 계시다가 네. 뭐 같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뭐 그러면 두 채를 다 내가 물려받게 되는데 네. 물려받았을 때는 이것도 또 주택 되죠. 뭐 봐주는 기간 없어요? 아, 뭐 5년간은 주택 아닌 걸로 본다든가. 근데 제가 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은 네. 그중 원래 저희가 상속 주택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그 주택 말고 상속받은 거 말고 한 채만 받았을 때는 그 외 일반 주택을 팔면 요금 비과세거든요. 아, 집을 한 채만 받았을 때는 네, 그거는 안 받은 걸로 쳐줄게. 네. 근데 두 채를 받은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두 채를 받으면 그중 한 채는 또 포함 안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근데 나머지 한 채는 요거는 만약에 제가 혜택을 받는 저희 상속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속주택의 지분은 지분만 갖고 있으면 저는 이 소수 지분은 주택세에 포함이 안 돼요. 예. 근데 두 채를 받았는데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의 소수 지분을 받잖아요. 그럼 또 그건 주택세에 포함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 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예. 한 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한 채쯤 물려받는 거는 가능한데 네, 두 채 네, 물려받는 네. 거, 근데 두 채 물려받는 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1.1 받아도 넌 두 채다 이거잖아요. 1.2도 두 채고 근데 1 넘어가는 순간 다 무조건 두 채야. 이거는 네. 아. 그러니까 그거죠. 너 아빠한테 상속받았다면 야 너네 아빠도 1세대 2주택자였어. 만약에 너네 아빠 1세대 2주택자였다면 혜택을 주겠지만 너네 아빠도 1세대 2주택자인데 어떻게 혜택을 주겠니 하면서 한 채만 혜택을 주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런 게 있고 사실 또 뭐 폐가도 사실 주택으로 막 봐서 과세한 사례도 있거든요. 폐가도? 폐가요? 와. 이건 저희 처가 부모님 사례입니다. 나 이거 들었어. 네. 맞아. 아, 네, 네.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네.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폐가를 받았는데 거의 폐가가 있는데 그 등기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네. 아니 근데. 왜냐면 폐가도 하여튼 주택수로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1905년도에 지어진 주택이었거든요. 예. 그럼 막 넋가리도 무너지고 네. 담도 무너지는데 근데 그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과세된 사례가 공부상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네. 그게 뭐 100만 원짜리 네. 주택이건 10만 원짜리 주택이건 네. 차라리 철거비가 더 드는 주택이건 자, 그래서 한다는 거죠.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해외 사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예. 봐주시면. 자, 대한민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의 판단도 어렵고 주택에 대한 판단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실제로 내가 거주했고 거주한 주택을 팔면 그걸 비과세해줘요. 지명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미국은 이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공제 혜택을 줍니다. 양도차액 공제를 해준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도 주된 거주주택, 내가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매각하면 그걸 또 비과세해줘요. 그리고 일본 역시도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제 3천만 엔, 네. 3억 원 정도 공제해주고, 그다음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6억 엔, 6천 엔까지, 6천만 엔까지, 6억 원까지는 저율의 세율 10% 세율로 과세를 하고 이제 추가되는 세율은 15%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요것 역시도 실제 거주했으면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그걸 팔 때는 비과세이고. 그렇죠. 나머지 주택은 중과하고. 아, 중과 제도는 사실 없고 다섯 개의 국가 중에서 영국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8% 중과를 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공제를 해 주는 거고 거주 주택은 공제. 거주 주택은 영국은 비과세죠. 비과세나 공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두 집에 네. 동시에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면 자연스럽게 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네. 비과세하는 내가 원래는 그 집에 안 살았는데 네. 다른 집에 살면서 네. 그 집에 거주 신고를 하고 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 시스템이 제가 지명 주택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 이 집에 살 거야 하고 딱 지명을 해버리면 예. 거기에 실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됩니까? 예, 거주 요건이 되게 셉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요런 걸 보고서 대한민국 쿠팡 배송 기록만 보면 안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계속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왜 해외도 이런 사례가 터지는 걸까? 해서 예. 보니까 해외는 실제 거주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1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주택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가 2주택에 거주했으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고 대한민국이 1세대 주택인데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제 행정적으로도 좀 심플할 것 같은데요. 심플하지 않을까. 그거는요.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종시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네네. 행정수도를 옮겼잖아요. 네. 그럼 수많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는 세 살고 서울에서는 집을 하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바뀌어, 저렇게 하자고 하면 나는 그럼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 받는다. 네. 나는 세종시에서 사고 나의 세 살고 나의 주택은 서울에 있는데 그 저 컨셉이라면 서울에선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가구 1세대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아, 네. 그러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네. 처음에 네네. 그 다른 나라는 대부분 거주주택에 대한 공제나 뭐 비과세를 네. 해줬는데 네네네. 우리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컨셉을 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살아도 네네. 하여튼 난 전세 살고 집을 따로 있어도 네. 한 채까지는 봐줄게. 네네. 왜 그런 컨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예. 이 법이 1975년도에 1세대 주택제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 왜 세대 기준으로 했는지 근데 그 입법 취지까지는 잘 몰랐으나 근데 해외도 사실은 거주주택이 저희가 지명주택이라고 거주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업무상으로 어쩔 수 없이 빠져있는 기간은 또 고려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어쨌든 왜 이 제도가 있었고 우리만 이렇게 됐는지 예. 근데 사실 제가 알아본 것도 이게 왜 네, 이 다섯 개국을 왜 골랐냐면 예. 영미법 그다음에 대륙법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세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일본, 일본법 예. 그거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를 다 저 다섯 가지 선택한 거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거는 처음에는 1세대 1주택 우리나라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컨셉으로 그냥 한 개인이 한 주택 갖고 있으면 봐주고 두 주택부터는 중과하면 되잖니 하다 보면 이런 많은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예? 상식적인 나라라면 나올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야 이건 내가 당한 건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줘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럼 바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법에 관한 한 그냥 김주열과 강경대가 막 쓰러지는데 우리는 내일 아니면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대법원에 가서 알아서 해결해 너는. 그러니까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다른 나라 주택과 관련 세법이 상식적이죠. 상식적이고 좀 심플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막 국세청도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 세무 공무원조차도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담당자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단어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심플한 단어가? 이야, 놀랍네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 같은데.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주,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네, 그 집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줄게. 다만, 거주 안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으면, 그건 그 혜택 안 줘.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심플하죠. 그럼 투자용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더 많은 양도세를 내겠죠. 그러면 뭐 오피스텔이 한 채 있네 없네 시골에 집이 있네 없네 안 살았으면 높은 세율 살았으면 낮은 세율 그럼 뭐 이혼했네 안 했네 형제가 뭐 하네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거주라는 그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끌어는 왔는데 예. 근데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면서 그걸 왔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거주에 따른 예전에는 뭐 거주를 안 해도 혜택을 받았던 것이 이제 거주를 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생겼지만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세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것만 따오는 게 아니라 과세 유리한 것만 따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 공부할 게 많구나. 다시 국세청으로 가세요. 네. 국세청으로 가셔서 네. 아니면 국회로 가시든지 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네. 세무법인 필승의 네. 황모업 세무사님 앞으로도 국세청을 가시든 입법을 하시든 이거 좀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다음 그 PPT는
꼭 저희가 이 선형 TX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쓸 거면 좀 요점만 이렇게 네. 너무 좋게. 아, 네, 아, 네 아닙니다. 그래도 뭐. 네,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세무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네. 2부에서 아니 그게 해야지. 뭐? 매일매일 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그 세무당국의 공무원들 저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래, 그렇지. 네. 국세청도 뭐 제도가 나쁘다는 거지. 어. 국세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 초반에 조금 하긴 했는데. 아니, 그치, 아니 제도에 따라서 납세 행정을 그러니까 과세 행정을 네. 하는 게 국세청 공무원인데 그건 법을 잘못 만드는 것이 알겠습니다. 잘못이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갑자기 불안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